아침이네. 아침이다. 출근해야지. 출근해야지. 다 됐어요, 여보. 안 그래도 방금 막 아침밥이 다 됐었는데. 꿈인가? 아 맞다. 여보 초등학생이 되었었지. 뭔가 어린애가 막 요리하고 있으니까 아동학대 같지 않아요? 그러게. 엄마 키가 작아져서 힘들겠다. 도와드릴까요? 아, 됐어 얘. 다 했어. 아우 무거워. 힘은 없는데 몸은 가벼워서 그래도 덜 힘들어. 에쵸. 흠냠. 엄마, 그런데 엄마는 별똥별한테 어려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 거예요? 그냥 어려지면 좋잖아. 아무리 젊어지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원을 해. 엄마 또 어이가 없단다. 그냥 젊어지는 게 아니라 몸만 어려지게 해달라는 게 아닌데. 엄마한테 찬소리도 듣고 댄스 뜻을 든 그냥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이렇게 딸랑 몸만 어려지게 하다니. 별똥별도 참 무식해. 그러게요. 근데 별똥별이 다시 떨어질까요? 나도 별똥별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네. 그렇구나. 엄마 사실 근데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요. 어제는 엄마가 어려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어릴 때 무슨 일인데?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저 너무 억울해요.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는 박세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쌤이 자꾸 걔랑 차별하는 거 있죠? 여기 이 PA에 대해서 이 BW로 나눠요. 잘 모르겠고 대창이 맛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잠을 설쳤잖아. 저기 세정이 집중해야지. 아 저기 유정아 미안한데 나 펜 좀 빌려줄래? 엥? 여루루! 너 왜 이렇게 떠들어? 너 뒤로 나가서 서 있어! 네? 저 그냥 펜 빌려달라고 한마디 한 건데. 펜은 필요 없고 나가서 서 있으라고! 저 있잖아요 아까 교실에서. 그랬나? 전화 좀 해서 그랬는데. 어머 그랬니? 속상했겠다. 선생님 저 아까 혼난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떠들지 말고.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아, 아이 선생님 진짜... 바쁘거든? 아 나중에 말하자. 너 뭔데? 너 뭐냐고! 쌤이 너랑 나랑 대놓고 차별하잖아! 공부 좀 하면 다야?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예뻐하고 똑같은 행동에도 너만 예뻐하잖아. 못 느껴? 그래? 그래 뭐 너도 공부 잘해서 그랬어. 너 뭐라 했냐? 뭐라 그랬냐고! 어? 너 진짜 죽을래? 어? 유르르! 너 뭐 하는 거야? 따라와! 왜? 네? 왜 저만 따라와요? 아, 내 거 하지 마! 따라와!
너! 왜 세상이 괴롭히네? 얼른 말할래? 쌤이 차별해서요. 뭐? 쌤, 왜 차별하세요? 왜 공부 잘하는 애만 예뻐하시냐고요. 어머머머.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같이 걔랑 나랑 싸웠는데 저만 부르시고 혼내시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공부 잘하는 세정이 안 혼내시고, 저는 작은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인상 쓰시고 말도 차갑게 하시고. 저도 쌤한테 예쁨 받고 싶거든요. 근데 쌤은 저 싫어하시잖아요. 어머머머머. 어, 얘 좀 봐. 어, 누가 들으면 진짜 쫄겠다. 너 어쨌든 넌 안 되겠어. 어?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몰라? 너 내일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셔와. 알겠어? 오빠! 나만 미워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누가 무서워서 못 갈 줄 알고! 당장 오늘 가! 엄마, 설마 그 어려진 상태로 갈 건 아니죠? 응? 갈 건데? 어쨌든 내가 너네 엄마잖니. 네? 하지만 엄마... 엄마가 닦아서 따끔하게 그 선생 좀 혼내야겠다. 여르르 빨리 와. 네 엄마. 그런데 친구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데.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너 막학년 어디 학교니? 얘들아, 난 오늘 학부모로 왔거든. 어머머머, 더 귀여워. 얘가 학부모래. 이렇게 귀여운 학부모가 있다니. 학교가 나 죽여버리고 싶어. 어른한테 혼나기 전에 썩 비켜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이것들아. 아, 뭔데? 너 애니메이션에 너무 본 거 아니니? 어? 어? 오케이, 좀 이상한 애들인가 봐. 그냥 가야겠어. 야호. 엄마, 나 지금 좀 쪽팔려. 아, 지금 그게 중요하니? 엄마 지금 화났어. 빨리 선생님 있는 데로 안내. 빨리 따라와. 여로로 하이. 어, 안녕. 어, 안녕. 너가 여로로 친구 윤아구나. 얘기 많이 들었단다. 어, 안녕. 너는 누구야? 아, 나 요르르 엄마야. 이런 모습이라 많이 놀랬지. 아줌마가 다 사정이 있단다. 그러시구나. 야, 요르르, 너 지금 동생이랑 상황극 그런 거 하는 거야? 엄청 귀엽게 생겼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꼬마야, 나 오늘 무슨 날이야? 학교 왜 따라왔어? 어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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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너 몇 살이야? 오구구구구구. 35살이란다. 진짜? 여긴 왜 왔어, 꼬마야? 선생님 만나러 왔단다. 요르르, 교무실 어디야? 빨리 안내하라니까. 나 이따 말해줄게. 이따 와. 일단 요르르는 특이하다니까. 동생을 학교까지 데리고 와서 놀아주다니 아주 기특해. 오늘 수업은 1번부터네. 저기요 선생님. 어? 어?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저기요. 뭐야? 어디서 어린애 소리가 나는데? 여기요, 여기. 어머! 놀래라. 뭐야? 너 귀엽구나. 여긴 중학교인데 여긴 왜 왔니? 제가 요르르 엄마인데요. 뭐? 요르르 엄마? 그래요. 아, 저기 선생님, 어제 학부모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부모님 데리고 온 거예요. 어? 요르르, 너 선생님을 아주 놀리는구나? 진짜 저희 엄마예요. 왜 우리 애한테 화내세요? 우리 딸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진짜 아니 차별하신다면서요? 어머, 얘가 뭐라는 거니? 너 어느 초등학교 맥강 몇 번이야? 뭐? 너 부모님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긴 하시니? 어? 우리 선생님한테?
아주 끝까지 줄 알아? 끝까지 내 말이 안 들어지네. 여름아, 넌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 선생님이 바쁘니까? 끝까지 선생님 놀리려고 하니? 넌 정말 못됐어. 저기 진짜 터널 닫지. 그냥 엄마 아무리 가래도 쌤한테 똥침으로 어떡해. 그런데 속은 다 시원하다. 아니 저게 내가 어려 보인다고 무시하잖니. 됐어, 우리 딸이 속 시원하다면 됐지. 저런 것들은 혼 좀 나빠야 돼. 어, 세종이다. 제가 세종이니? 넌 죽었다. 오늘 우리 남편 도시락을 안 가져갔네? 내 도시락. 아, 집에 두고 왔나 보네. 잉대리님 도시락 두고 오셨구나. 뭐 와이프분이 가져다 주시겠지요.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야방방! 어? 아, 저기있다! 야방방! 도시락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왔죠. 자, 여기다가 두고 갈게요, 야방방! 사랑해요, 야방! 쭉! 저기 경찰서죠. 지금 어떤 중년 남자가 초등학생을 연애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아니, 저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야, 중년 남자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 와이프가 초등학생을 펴. 아, 야. 막상 어린아이로 돌아와서 좋긴 한데. 난 아직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 엄마인데 이런 모모자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수 없어. 개똥별이다! 좋긴, 난 지금 누군가에게 오리광 피울 시간이 없어. 다시 나의 원래대로 돌려줄래? 다시 돌아왔다. 내 인생에 나 없다는 거 취소. 내 인생에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남편이 있었어. 그게 내 전부라는 사실을 왜 잊고 살았을까.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말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